일주일 전 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. 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원자재 가격 폭등이 글로벌 증시 강타로 이어졌고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집니다. 이정영 기자입니다. 어제 1% 넘게 떨어진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3,200선을 내줬습니다. 개인이 2조 9,624억 원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2조 6,700억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을 막진 못했습니다. 인플레 우려의 엄습에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이 몸을 낮췄다는 분석입니다.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가 높아지면 소비가 감소를 하는 경향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대표적 경기 선행 지표로 꼽히는 구리값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철광석값도 폭등했습니다. 곡물 가격도 치솟아 한 달 새 옥수수는 28%, 대두는 17% 뛰었습니다. 인플레 공포로 미 다우지수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미 연준은 긴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란 관측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.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.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. 금리를 안 올리면 자금 유출이 되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경기가 미국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백신 접종 지연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미국의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자칫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